할렐루야. 아멘. 고난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계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일이겠지만 저는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삶에 있어서 진짜 주인은 누구냐, 내가 진짜 너의 주인이냐라고 그렇게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과연 바로 나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네,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십니다.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 예수의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 가장 능력 있으십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에 갇혀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결단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니 네, 자비가 많으신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장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 네, 주님 믿습니다.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존귀한 주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존귀하신, 아멘. 주님의 보혈이, 주 보혈 나의 영을,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 지금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주님
존귀한 주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게 또 모르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신음하며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위로의 팔로 그들을 안아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4월에 있을 총선 가운데에 나라를 사랑하고 당면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늘의 지혜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남 지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끄시고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어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섬기는 교직원들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부서부서마다 은혜의 이야기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진행되는 대신방과 제자훈련 많은 사역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짙은 어둠이 우리의 삶을 가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끝은 해보다 밝은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다가올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해처럼 밝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92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 담임 목사님께서 히스기야의 건강한 신앙 재하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데도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네.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은 5절, 6절, 7절이었는데 오늘은 3절, 4절입니다.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간 게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총론적으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를 두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좀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제는 히스기야의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좀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강론의 이야기들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지난주에 나왔던 히스기야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원리를 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가 히스기야가 갖고 있는 건강한 신앙을 좀 우리도 좀 도전받고 우리도 그 건강함을 좀 회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주 금요 구역장 교육 때 그 신체에 있는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빗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구역장님들이 되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것보다 이 앞에 있는 위와 폐에 대한 얘기에 더 이렇게 관심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정도로 이렇게 몸에 대한 건강은 우리가 참 관심 많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 뭐 이렇게 저녁에 돼서 이제 집에 아이들이랑 있다 보면요, 좀 보기가 싫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세가 되게 안 좋아요. 의자에, 컴퓨터 의자에 앉거나 식탁에 앉을 때에도 의자에다가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주 보기가 싫잖아요. 근데 보기 싫은 것도 있지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 그러다가 허리 다쳐 얘기를 해요. 그 자세 때문에 나중에 허리도 휘고 막 디스크 막 얼마나 힘든지 아니? 라고 해도 애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아랑곳하지 않을까요? 건강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걔네는 건강해요. 그냥 그 자체로 건강해요. 이상한 자세로 1시간, 2시간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풀면요 그냥 끝나는 애들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디스크 때문에 살짝 이제 고생하고 나서는 집에 앉아가지고 뭐 TV를 보면서 뉴스를 볼 일이 있으면 요즘에는 그 식탁에 있는 의자를 가져다가 끌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앉아요. 분명히 쇼파가 있는데 쇼파는 이 사람을 자세를 안 좋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의 건강함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육체에 대한 건강함은 언제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하냐면 몸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예요. 정서에 대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정서에 대해서 고민할 겨를이 없어, 그냥 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정서에 대한 고민, 그 건강함에 대한 고민은 언제 하냐면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아니면 너무나도 막중한 책임이나 짐지어지는 일들 때문에 이 정서가 메말라가고 고갈될 때,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 어떤 정서적 한계를 느낄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어쩌면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질병이 생기거나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나서 몸에 사인이 나타나거나 몸에 뭔가 안 좋은 징후가 나타나면 그것 덕분에 오히려 더 건강해지게 되는 계기도 있고, 정서적인 어떤 그런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를 치셔서 우울하게, 우리를 조금 두렵게 그런 가운데 있다가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더욱더 건강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함, 정서의 건강함을 얘기했다면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함이겠죠. 근데 영적인 건강함은 사실 그 어떤 문제를 발견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란 생각을 합니다. 육체의 문제 나타나요. 뭔가 징후가 나타나고요, 증상이 나타납니다. 정서적 고갈과 그 문제들 결국은 내가 느껴요. 다른 사람은 좀 덜 느껴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에 대한 부분은 가장 어렵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영혼 육이 건강하십니까?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인생, 이걸 전인적으로 건강하다고 표현하는데 이 전인적으로 건강한 인생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영혼육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경구절 하나 읽어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전에 뭐 돌아가셨지만 조윤기 목사님은 이 구절을 토대로 삼박자 뭐 축복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론도 있고 여러 가지 한국 교회 안에 고민도 있었지만, 적어도 이 내용을 보면, 이 본문 안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요한이라는 사도가 정말 그 이 편지 수신자에게, 또는 그게 그냥 한 명의 수신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요한이, 이 세례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 축복하는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라는 축복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귀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사모하고 내 인생 가운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이루어야 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뭡니까? 이렇게 정서적으로 기복하는 그런 시장, 이게 기복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기복, 복을 기원하는, 복을 구하는 신앙이죠. 제가 요거는 조금 사전적인 정의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기복신앙은요, 한자어로 보면 복을 기원하다, 빌다 이런 뜻의 신앙이고요, 영어로 보면 Faith for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인데 오직 축복만을 위한 신앙인 것이죠. 제가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복을 기원함이 아닙니다. 자, 이제 바로 이제 뒤에 나오죠. 즉 신앙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궁극적인 신앙의 이유인데,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신앙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형통과 소원청 성취와 입신 양명 무병 장수와 자손 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 형태를 말한다. 이걸 기복 신앙이라고 합니다. 제 뒷부분에 초보적이고 현세적이다라고 이렇게 쓴 부분에다가 색깔로 이렇게 칠해놨잖아요. 맞아요. 기복 신앙을 우리가 저거는 신앙이 아니야, 저거는 잘못됐어 라고 말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신앙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신앙은 유아기적 신앙입니다. 초보의 신앙인 거예요. 내가 신앙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기도에 90%는 나 잘되고 우리 가족 잘되는 걸로만 채워져 있으면 여전히 현세적이고 초보적인 신앙 행태를 보여주는 기복 신앙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까, 내게 주어진 이것이 어떻게 주님을 빛나시게 할까 고민하며, 내게 주어진 우리 교회에 주어진 그 사명에 동참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을 빛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내 것만을 구하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신앙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30년 된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세요. 제가 알 거 다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 보면 아직도 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은 내가 아니라 주님을 빛나시게 하는 삶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왠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맞죠? 우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주님의 복의 그 부어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육의 강건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걸 위해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빌어주고 응원해주고 중보해주고 하는 게 필요하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한 것이 내 인생의 제일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성도의 믿음의 길을 위해 내게 주어지는 영혼육의 축복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혼육의 건강함이 주는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영혼육이 건강하면요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필요하고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내 영이 죽어 있거나 내 혼 정서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있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많이 시들어 있는 그런 상태로 무언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건강한 가정생활도 가능합니다. 부부의 어떤 사이 또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관계 또 가정 안에는 언제나 고민거리가 생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것 부모가 머리 맞대고 부모 자식이 함께 소통하면서 풀어가는 그 모든 것들도요 영혼육의 건강함이 있을 때 더욱더 잘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영혼육에 스크래치가 나고 문제가 있어도 남음이 있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또한 가능한 것이 신앙이고 또한 가능한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의 건강함이 잘 회복되고 잘 이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하는 동시에 혹시 나의 영에 사탄의 시험이 있고 나의 혼에 정서적 어려움이 생기고 나의 육에 질병과 넘어짐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메우고도 남는 은혜가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 건강한 신앙을 가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주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제가 5절 여러분 6절 7절은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의 이야기 4장에 할애되면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이 이야기의 총론, 핵심, 성경의 결국 궁극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그 신앙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평가 가운데 그 원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보여드린 표를 한번 보면서 요거는 간단히 넘어갑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삶이었어요. 조금 전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를 의지했다, 여호와께 연합했다라는 것은 히스기야의 삶이었고요.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 있지요. 히스기야가 주님과 막 동행하고 막 그랬다라는 표현보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지와 연합, 동행과 형통 이 네 가지 단어로 축약되어 있는 히스기야의 그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 복된 그 인생을 축약해 보았는데요 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한 인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평가받은 히스기야는 건강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신앙을 갖는 건 쉽지 않대요. 그러면 건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 뭐 다른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다양한 요소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오직 본문 안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틀에 보시면요 제가 분별력이라고 해놨어요. 분별력. 첫 번째 그 건강한 신앙의 요소는 건강한 분별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를 제가 볼 때에 이 사람이 참 건강하다.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요,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뭐예요? 아, 이게 요런 거구나 분별하는 건데, 그게 영의 세계예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요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이 뛰어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좀 밝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에 대한 밝은 눈이 있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뭔가 운동은 잘하는데요, 운동 잘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스포츠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 같은 경우는 내가 운동 잘하는 것보다 이런 전략적인 면에서 이런 밝은 분별, 어떤 해안, 넓은 눈이 있어야겠죠? 그런 눈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다양한 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 눈이 역할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사람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상담학 뭐 교수까지 가가지고 많은 걸 배운 분보다도 천성적으로 그 부분이 타고난 분들은요, 이게 대화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상담의 은사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결국은 무언가를 같은 거를 보고 있는데 더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스포츠를 보면 어떻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보고, 관계를 보면 사람들의 표정과 이런 것들을 보고, 경제 동향을 보면 주식의 지표나 금리를 보면서 보지만, 영적인 분별력은요 보일 수 있는 게 없어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 분별력, 여기에는 믿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영적 분별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요, 내가 왕이 됐는데 이 나라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지만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위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멸망까지 당해요. 이거 굉장히 위기,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별한 거예요. 우리나라 남유다가 지금 망하게 된 이 상황, 이 상황이 된 문제는 무엇일까 했을 때 히스기야가 분별한 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느후수단이라고 불리는 이 노뱀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느후수단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여드렸던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저게 뭐냐면 지금 뭐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 가다가 불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에 이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물어 죽입니다. 그때 다들 아비규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외칠 때에 모세가 이제 청원을 하자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았어요. 장대 위에 구리뱀이 달려 있습니다.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바라본다고 어떻게 살아요? 의학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되는 기적의 은혜를 그 광야 가운데 주셨는데, 진짜로 바라본 사람은 살았고 그냥 불뱀 도망다니다가 그냥 물린 사람은 죽어갔어요. 물려서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결국 불신앙으로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어간 진짜 있었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놀라운 위대한 역사의 그 현장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저 노뱀이었어요. 저게 실제로 있었고 그거가 대대로 물려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저 구리뱀을 보면서 저기에는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이 꼬리도 한번 만져보고 그 근처 가가지고 왠지 여기서 빌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신심이 생기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생각했던 문제였습니다. 무슨 문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내적 우상이었어요. 이 내적 우상을 무너뜨려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 느후수단, 백성들이 귀하다 여기는, 그래도 남유다니까 여호와 신앙이 있는 나라잖아요. 아직은 그래도 좀 이리저리 우상들 가운데 섞여 있다지만 여호와를 믿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이것저것 믿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신물 중에 하나같이 보이는 저것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가 부숴가지고 그냥 다 때려 부숴가지고 그냥 산산조각 내버리는 이 행동이 무시무시한 결단이었지만 결국 히스기야가 생각한 분별이었어요.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첫 번째가 느후수단이었다면 두 번째는 앗수르였습니다. 느후수단은 내적인 우상이에요. 우리 국가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 있는 내면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원수이자 대적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뭡니까? 앗수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던, 이 유다의 백성들도 벌벌 떨었던 저 앗수르, 그 왕의 한마디, 그 왕에게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 되는 그런 그 강한 힘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건 뭐냐면, 그 두려움을 걷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앗수르 왕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시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왕이 있다,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분별한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가? 아, 내적으로는 이 여호와의 어떤 신물처럼 보이는 느후수단이라는 이 내적 우상이 있고, 바깥에는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는 저 무시무시한 앗수르, 저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고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것, 이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분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길도 알았어요. 문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해결 지점도 알았어요. 바로 여호와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 이런 헛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우리 백성은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육체의 적신호, 정서적 적신호들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영적 적신호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고, 내 안에 영적 기쁨이 없거나 감사함이 없거나 주님께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큰 짐처럼 느껴지고 조금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올 때, 어쩌면 영적인 분명한 이 여기 10년 가운데 영적인 적신호가 켜져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눈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구할 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과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분별하는 길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그 음성을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의 첫 번째 요소는 건강한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짝으로 따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좀 축약해서 보는데요,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그대로 화면을 보시면요, 자,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그리고 앗수르 왕, 이게 문제였어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알았어요. 이것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야 돼, 인데요, 그냥 그런 깨달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 깨달았다면 그것이 행함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한 돌이킴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이전에 있었던 왕들도 제가 볼 때는 몇몇 왕들은 분별의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 이거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생각한 왕들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별로 끝나는 것은 안 되고요, 그것이 바로 결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정말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방금 본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이게 문제야, 이게 아니라 여호와 신앙 회복해야 돼, 해결 지점도 알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히스기야는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수단은 그냥 노, 그냥 노시란 뜻이에요. 그냥 노, 이건 그냥 노시야! 라고 외치면서
행함으로써 보여준 거예요. 진짜로 돌이킴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고 우리에게 우상이 이미 되어 있는데 아수르 왕에 대해서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너희들을 섬기지 않아. 너희들에게 조공바치지 않을 거야.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니야. 나는 이 나라의 왕일 뿐더러 나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일 뿐이야. 우리의 영원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만 섬길 거야 라는 믿음의 선포로 마음만 품은 게 아니라 마음만 품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음이 있다라면요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영적 분별이라면 돌이킴은 영적 결단이 되겠죠.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세트로 갑니다. 예수님을 우리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열두 제자들 결국은 뭐 다 도망간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전후로 그 고난주간에 있었던 이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이렇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조명하고 있는 두 명의 제자가 있다면 가룟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가룟유다 은삼십에 자기 스승을 팔았지만 이내 후회했습니다. 뭔가 깨달음이 왔어. 이거 잘못됐다. 내가 잘못했다. 저분은 내가 은삼십에 팔아제껴서는 안 될 뿐이야. 그건 내가 정말 잘못한 거야. 여러분 깨달음이었습니다. 가룟유다가 분별력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돈 30 해가지고 그 30으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요. 그걸 후회합니다. 깨달음이 온 거예요. 분별이 됐어요. 1차 분별이 됐지만 가룟유다는요 정죄감 속에서 그 상황을 피해 이렇게 그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그 나 돈 다시 돌려줄 테니까 예수님 다시 풀어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목숨을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그냥 후회할 뿐이었습니다. 깨달음이 끝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저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호언장담하다가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 모습 가지고 그냥 바다에 나가서 디베레 호숫가에 나와가지고 하다가 주님이시라는 얘기를 듣고 저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향해 상황과 이 어쩔 수 없는 정죄감을 모면하거나 도피하기 위해 자살을 택한 가룟유다가 아니라 너무 부끄럽지만 너무 별 낯이 없지만 저분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 없어 라는 고백으로 그 몸을 그 인생을 예수님을 향해 내던진 거예요. 90m쯤 헤엄쳐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물 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그냥 거기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다른 겁니까? 깨달음은 둘 다 있었어요. 가룟유다도 깨달았고 베드로도 깨달았지만 둘의 차이는 돌이킴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결단의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 느후수단 부수는 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중에서는요 어쩌면 이 히스기야의 신앙처럼 다른 우상들은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이들조차도 누수단만큼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도 있었을 거예요. 요즘에 우리 총선 중이지만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잘라내면서 내 소신을 얘기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내가 영적으로 분별한 이것 이 나라를 갉아먹어가고 있고 이 나라를 침몰시키고 있는 두 가지 우상이 있는데 하나는 느후수단이고 하나는 아수르다라는 이 생각 가운데 야 이 느후수단 이거 하면 내 백성 중에서 특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내게서부터 등 돌릴지도 모른대 라는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그런 분별 속에서도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단하여서 행함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를 배신하는 게 쉬웠을까요? 지금까지 조공 잘 바치고 아버지 아하스 때는 이미 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했고 좀 있으면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이제는 더 풍전등화처럼 다가오는 이 상황 가운데 아수르 배반할 수 있습니까? 국력도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이대로예요. 히스기야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커진 거 아니에요. 블레셋 지방 조금 먹은 거 빼고는 없어요. 아직도 여기에 약소국이에요. 남쪽에 이 애굽을 의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를 배신하는 것 쉽지 않았지만 히스기야는 그냥 깨달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돌이킴이었고요. 진짜 영적인 분별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았지만 히스기야가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뭐 살아온 삶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20, 30년 전보다 소중하고 옳고 귀한 가치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정말 많이 사라졌다는 생각 많이 해요. 저는 적어도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있으면요, 그 선생님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얼마나 이 아름다운 가치들을 이 아이들에게 알려주고자 노력한 선생님 많았던 거 지금 생각하면 떠올려져요. 그냥 단순히 좌다 우다 국민의힘이다 뭐 더불어민주당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 사랑을 얘기해 준 선생님들이 계셨던 기억이 나요. 정말로 그냥 너 학생부 잘 나오기 위해서 너 나중에 좋은 대학교 가려면 너 학생 품행이 발라야 돼가 아니라 정말로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을 마음 다해 가르쳐줬던 선생님들이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에는요 어려워요. 그런 거를 가르쳐주기를 부모님들도 별로 원하지 않고 선생님들 안에 그런 소명감이 있어도 쉽게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교권의 어려움 속에서 이 아이들이 지금 제대로 자라고 있나라는 그런 염려를 합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해야 하는 일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도대체 요즘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저는 히스기야의 그 신앙을 보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건강한 분별력이었고요. 하나는 건강한 결단력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있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고난과 시련,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유혹과 도전, 이것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내 안에 충만합니까? 막 가득 차고 넘쳐요? 그럼 괜찮아요. 너무 건강한 신앙. 그런데 없다면 은혜 구해야죠. 왜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요. 주님의 그 길을 보게 해주세요. 저의 인생에 무엇이 문제인지 보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보았다면, 분별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결단하여 나갈 수 있는 그 결단력, 그 행함, 그 돌이킴의 삶의 은혜도 제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정말 곤궁스럽고 어려웠던 히스기야의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던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결단력, 그래서 그가 보여준 건강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하나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기적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 가지는 얘기했는데요, 분별력과 결단력,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결단력인데요,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건강한 신앙 그 근원은 뭘까? 이 사람은 뭔데 전대 없었던 왕들에게, 전대 있었던 그 왕들에게 없었던 그 영적인 분별력과 결단력이 있는 건강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을까? 우리 한번 힌트를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제가 1절,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일단은 아버지는 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하스야라는 왕이고, 그래도 괜찮은 왕들이 많이 있었던 남유다에 몇몇 나쁜 왕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좀 악한 왕들. 근데 그 중에서도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눴던 그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남유다 최악의 왕이었고요, 신앙적으로 볼 땐 최악의 신앙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희미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이 아비인데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라고 되어 있는 이 여인에 대한 좀 추적을 좀 해봅니다. 자,
본문, 병행 본문이라고 불리는 역대하에는 이 이름이 조금 변경돼요. 사실 이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야는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비야는 뭐냐면 이 야가 여호와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비야가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었을까요? 아니죠. 그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일 거고, 그 아버지가 지어준 그 이름, 너의 진짜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가랴예요.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인데요. 성경에 보면 스가랴라는 사람이 좀 나옵니다. 몇 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성경을 그래도 이제 목회자니까 성경을 전공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좋아해가지고 많이 안다고 했는데, 스가랴 한번 떠올려봐가지고 얼뜻 떠오른 사람이 10명이 채 안 됐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3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제각기 다른 사람이 30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소선지서의 저자, 우리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할 때 그 스가랴. 역시 뭔가 이렇게 좀 그 사람이 기억되려면 책을 써야 되나 봅니다. 스가랴. 스가랴가 뭘 썼는지는 기억 잘 안 나도 이 사람이 성경을 쓴 사람이라는 것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요, 요아스라는 왕이 어린 나이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보호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약간 다른 사람들 때문에 뒤틀려가지고 요아스는 결국 4대 선왕이 들지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 열왕기하 계속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요아스가요, 이제 여호야다 자기를 살려주고 키워준 영적인 아버지인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변질되더니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정말 의로운 그런 말을 좀 하면서 했다고 걔를 죽여버려요. 요아스가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아들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외조부가 나오지요. 30명이나 되는 사람이 스가랴가 있지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찾아보면. 그런데 30명 중에서 이 스가랴하고 이 스가랴는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스가랴 나오는데 동시대에 나온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가랴, 즉 히스기야의 외조부 스가랴, 히스기야의 어머니에게 믿음의 이름을 주고 믿음으로 가르친 그 스가랴를 바로 이 사람일 것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거는 이제 그가 우시아니까요. 우시아가 왕 때에 그 옆에서 왕의 걸음걸음을 여호와 경외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스가랴가 이 스가랴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다음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사야에 있어요.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세우는 진실한 증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진실한 제사장, 증인이 될 만한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예요. 이 증인이 될 만한 진실한 증인 제사장이 히브리어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모두 포괄하는 거죠.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역대하에 나오는 스가랴와 이사야에 나오는 스가랴와 오늘 본문 열왕기하에 나오는 스가랴 세 명이 동일 인물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요거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것이 되었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의 외조부는 믿음이 있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고 그 안에 분명한 사명이 있고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딸을 키워냅니다. 그 딸은 아비야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딸이에요. 그 딸이 누구를 키워냅니까? 히스기야를 키워내요. 이 아비야라는 여인의 남편이 누굽니까? 그 끔찍한 아하스예요.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 미친놈. 이 스가랴의 사위는 이 아하스예요. 이 미친 사위예요. 근데 왕이에요. 이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계속해서 믿음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모습. 가장 최악의 모델인, 신앙의 모델인 아하스가 아버지로 있지만 가장 아름답고 귀한 믿음을 이어받고 있는 이 어머니 아비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신앙의 본질과 속성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앙의 본질입니다. 표에 보면요,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예요. 뭔 소리입니까? 아하스는 최악의 왕인데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고요, 히스기야 아들은요 또 최악의 왕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기 뭡니까? 신앙의 본질은 철저히 개인적이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죽을 사람은 죄를 지은 장본인이다. 죄 지은 사람만 죽으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비의 죄를 받거나 아비가 아들의 죄를 받거나 하지 않는다. 바로 살면 바로 산 보수를 받고 못된 행실을 하면 못된 행실의 보수를 받는다. 뭔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를 구원으로, 구원의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있다고 자녀가 그대로 믿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가 있다고 자녀가 죄가 이어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각자 각자 믿음이고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아무리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뒤틀어 가져가면 못하는 거예요. 목사 자녀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뒤틀려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 나름대로 목회의 길을 걸어갔는데 자녀는 다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각자 각자 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그런데요 신앙의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다음 보겠습니다. 신앙의 속성은 뭡니까? 철저히 교육적이라는 거예요. 스가랴의 믿음이 아비야에게로, 아비야의 믿음이 히스기야에게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이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그 자녀에 대한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부모는 내가 그 자녀를 내가 구원할 수 없는 건 당연할 뿐더러 이 아이에게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내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새끼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내 새끼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것도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새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아이 정말로 주님 믿고 구원받고 주님 위해 살아가는 아들, 딸 되게 하옵소서라는 은혜 구함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왜? 신앙의 본질은 개인적이니까. 그런데 신앙의 속성은 교육적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나의 최선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를 양육하고 애쓰고 최우선순위로 그렇게 가르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더라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최악의 모델인 아버지가 아니라 최고의 모델인 어머니를 따라 신앙을 지킨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의 건강함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결단력의 분별은요 결국은 어머니에게서 온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은 또 본인 자녀에게 그걸 흘러가지 못했죠. 므낫세에게 그렇게 흘러가지 못했죠. 여러분 부모들 중 한 분의 믿음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 두 분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이 되어서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다 정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참 그럼 너무 귀하죠. 그런데요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인생을 살고 많이 하진 않았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헤어진 가정 속에서 홀로 믿음 지키면서 자녀들을 양육해내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적 복과 유익을 누리는 걸 너무 많이 봐요. 부모가 이혼한 건 아니에요. 사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둘 중에 한 명만 믿어요. 한 명만 예수님 믿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교육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 진실한 교육의 소망이 있는 부모가 한 명만 있으면요,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질문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해 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어렸을 적 부모에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나는 내 자녀 어릴 적에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무엇이 인생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 주었습니까? 뭐 혹시 진짜 좀 투박하지만 거친 감이 있지만 다소 무지하다 할지라도 예수 신앙, 예수가 가장 귀하다라는 것 가르쳐 주시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 똑같이 돈이 힘이다, 인맥이 재산이다, 건강이 최고다, 공부가 인생을 바꾼다, 물질, 관계, 건강, 학벌 등 세상의 형통을 최고의 가치로 계속 권고하고 그것이 잘 되기를 빌어주고 그렇게 응원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런 사상에, 그런 생각과 신념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저는 방금 올라오다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 필사하신 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보고 있길래 다시 한번 봤어요. 자꾸 저한테 그래요. 성도님들이 아버지가 글씨를 그렇게 잘 쓰시는데 목사님도 잘 쓰시는, 저는 아닙니다. 네, 묻지 마세요. 네. 그 글씨 잘 쓰셨다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시 봤어요. 근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같이 시작하면서 이 성경을 쓰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요, 언제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하는 날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이면 공부 그때 별로 안 할 때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해줘야 되는데요. 그로부터 2년 반 동안 성경만 쓰셨던 기억이 나요. 아들은 신문 배달 보내놓고 새벽에 깨워요. 야, 너 신문 배달 가야지. 아,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 그러면 나는 나가는데 아버지는 성경을 쓰시기 시작해요. 새벽 4시에. 내가 2시간 정도 하고 돌아오면 계속 쓰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루는 집에 왔는데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계속 성경만 써요. 성경만 쓰는데 엄마한테 밥 줘. 그랬는데 못 들어요, 밥을. 그 말을. 밥 달라고. 그런데 아, 맞다 맞다, 밥 줄게. 그제서야 차려주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성경 필사하시는 부모님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1번, 성경 필사 장난 아니구나. 난 안 해야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할 때마다 열심히 참여합니다. 2번, 부모님의 최우선순위는 자식 밥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먹는 거구나 를 깨닫는 거예요. 자식 밥 먹이는 게 너무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식의 입에 말씀을 먹여 넣어주는 것, 내가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보고 배우면요, 그냥 야, 말씀이 중요하다, 성경 암송해라 이렇게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말씀 사랑과 말씀을 위해서 그 인생을 던져는 그 시간, 그 인생을 보여주는 것은요, 어느 순간 스며드는 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밥 좀 덜 차려준다고 새벽에 나 깨워놓고 나는 신문 배달 가는데 본인은 앉아서 아랫목에 성경, 억울해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목사님, 어머니는 사모님,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언제부턴가 생긴 제 안에 있는 가치관,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영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네, 물론 저도 부족하고 지금 저희 네 명의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많지 않아요. 저도 오히려 시간도 같이 많이 못 갖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마음은 있습니다. 때때로 말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네가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너의 인생에 어떤 의미이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될지를.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히스기야처럼
건강한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결단력. 그런데요, 아울러서 스가랴처럼 아비야처럼 건강한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껏 살면서 돈, 인맥, 건강, 학벌, 세상의 형통만 최고의 가치로 요구하고 들려줬고 그렇게 나도 믿어왔고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돌이켜 나이가 든 아들이라도 출가해서 이미 애 낳고 키우고 자라고 있는 딸이라도 이제야 엄마는 깨닫는다. 아빠의 인생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들려주고 싶다. 얘야 좀 들어줄래?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분의 영광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주님을 빛나시게 하는 삶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이제 깊이 깨달아 라고 이제서라도 용감하게 말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의 인생, 건강한 신앙의 가정 이루어 영혼육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라가 무너져가고 극심한 어두움과
절망과 혼돈 속에 있는 남유다의 상황에서 건강한 신앙의 한 사람, 왕이 바른 신앙으로 설 때 그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 나라의 기적이 이루어지고요,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히스기야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영적인 건강한 분별력, 또한 그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옮길 수 있는 건강한 결단력으로 건강한 신앙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주님, 히스기야가 건강한 신앙의 성도가 된 것처럼 그의 어머니 아비야, 그의 외조부 스가랴처럼 건강한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 어쩌면 나라의 운이 다한 것 같고 나라의 기세가 꺾인 것 같은 남유다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우상들이 난무하고 악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건강한 믿음, 그 건강한 신앙 지킨 한 사람의 왕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역사들, 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건강한 그 신앙,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건강한 분별력으로 이 나라의 문제점, 느우스단과 아수르, 내외에 있는 우상이다 라는 것을 분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분별이 끝이 아니라 결단하여 느우스단을 부숴버리고 아수르를 주님 멀리하고 배신하여서 더 이상 섬기지 않는 결단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별력이 약합니다.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의지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구하기는 히스기야처럼 건강한 신앙의 성도로 나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 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 스가랴처럼 아비야처럼 건강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그냥 신앙적인 죄책감으로 기도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이 변화해야 되고, 나의 가치관이 변화해야 되고, 나의 삶이 변화해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삶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고 삶으로 나타내는 대화 속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길 속에서 정말로 건강한 믿음의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 한국교회가 어렵고 이 시대가 더욱더 악해져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한국교회를 통함이요, 그것은 깨어있는 믿음의 건강한 가정들을 통함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의 건강한 신앙을 본받고 싶지만 돌아보니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고 결단력도 없는 우리를 봅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이 나라의 문제인지 깨달아 느우스단과 아수르를 선택하고, 그것을 그냥 깨닫는 분별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느우스단을 부숴버리고 아수르를 배신하여 섬기지 아니하는 결단에 이르렀을 때에 진정한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주어졌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시련과 유혹과 도전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와 짐들이 있고, 풀어가야 될 그런 숙제들이 있지만, 이때에 주님,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해답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 허락하여 주셔서 히스기야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우리 가정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비야처럼 스가랴처럼 가장 끔찍했던 시기 속에서도 자녀들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생명 걸고 지켜냈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아비야의 믿음, 스가랴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들, 그런 것들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가치, 영적인 가치, 옳은 가치, 해야만 하는 가치, 지켜야만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가치를 따라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그 삶을 본받아 또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 주일은 종려주일이어서 성찬식을 하고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경건하게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고요. 금요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날이죠. 성금요일 날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를 갔습니다. 7시 반에 본당에 모여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셔서 그 예수님의 달리심, 십자가의 달리심,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심, 살이 찢기심의 그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우리 이태호 목사님 선교사 파송을 비롯하여 또 부활절 칸타타 저녁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회복합시다. 시작! 건강한 신앙을 회복합시다. 건강한 신앙을 회복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복음을 알고 내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들로 마치 독이 스며들듯 오염되어 있는데 늘마다 주님 붙들고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채움으로 다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스며든 세상의 독들을 예수의 보혈로 해독하고 깨끗이 씻어내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따라 히스기야의 건강한 신앙 본받고 또 아비야와 스가랴가 보여준 부모의 믿음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함은 있지만 바람은 있지만 소원하고 간구는 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우리 찬양대 찬양팀과 또 강단부와 또 차량 안내와 다양한 모습으로 섬긴 이들 또 우리 부활절기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오랫동안 준비위원으로 섬긴 준비위원들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그린대학도 있었고 또 청년들 신방과 또 대신방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곳 저곳에서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주님을 빛나시게 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그 마음 그 섬김 그 시간과 재정을 드리고 그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마다 남녀 선교회 주님 건사회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분별하지만 주님, 주님이 택하신 자 주님이 세우실 자 세워주셔서 하남 지역 또 대한민국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 따라 걸어가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도시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건 정쟁으로 말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요 교우들이 함께 합력하여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것 그 사랑의 마음으로 또 희생하며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사무엘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듯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했듯 우리도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에 여전히 참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개인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 부르짖는 이들 그 이유가 다르고 그 삶의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인생들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며 변함없는 동행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곳을 넘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바라보며 히스기야의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리라. 아비야와 또 스가랴의 믿음 따라 건강한 신앙의 부모로서 건강한 신앙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리라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새노래 명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